신랄한가 봐. 이렇게 먹을 때는 사랑스러웠던데. 아유. 출협실에. 그냥 너무 소스야. 아 조금 출협실 없지. 엄마 오빠잖아. 생각해서도 재수 빠는 거예요. 아 친구들. 여기 쳐다보고. 젓. 아이고 맛있네. 얼른 먹어봐. 젓 먹어 젓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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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젓이야 젓. 애가 따라온다. 아유 애기도 큰 애기라니까 아주. 1년 동안은 암분 유통을 매겼다고 하더라고 젖을. 아, 얘가 어느 날 내가 내 품에 안기더니 손을 빨기 시작하는 거예요. 사랑스럽고 하니까 그냥 냅뒀는데 빨리고 했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. 뚱이는요 지금은요 성견이 돼 있어요. 신생아 때 그 기억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행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누군가가 정상적으로 뚱이가 젖을 때고 사회를 가질 수 있도록 누가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알려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사람한테 입양되기 전까지 배웠던 거에 대해서 멈춰 있는 거죠. 젖을 못 빨게 하는 이 빠는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과정인 뽀뽀를 못하게 해주면 그 이 빠는 거는 자동적으로 없어진다는 거예요. 엄마가 똑같이 모견이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. 강아지들이 와가지고 엄마 입술을 막 핥아요. 그럼 엄마가 이렇게 배 속에 있는 걸 토해줘요. 그러면서 이제 포만감이 생기면서 이제 점점 젖을 떼가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입으로 표현을 해줌으로써 이 뚱이가 이게 잘못된 행동이고 이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훈련입니다. 조금 서운 섭섭은 조금 하지 그런지 괜찮아요. 네. 나도 마음이 피곤하고 이제 화장도 하고 립스틱도 바르고.